안녕하세요. 저는 그 샤인이라는 회사의 대표 신현수입니다. 간단한 영상,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걸 했는지 주로 보여드릴게요. 불 꺼야 더 잘 보이지 않을까요? 앞에? 앞에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보면 앞에 센서 3개 이용해서 수평 접고 벽을 떨어뜨리고, 현재는 아두이노 로봇이랑 3D 프린터 같이 만들고 있고, 그리고 이제는 혹시 소셜 로봇 아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? 소셜 로봇이 뭐냐면, 일반적인 로봇이 AI 인공지능 알지? 인공지능이랑 같이 결합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야. 서로 로봇이. 그리고 로봇이 이 말 듣고 행동도 하고. 그 귀여운 앞에 있는 로봇, 이 로봇에 말도 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그런 로봇도 지금 같이 만들고 있어. 제일 고민 많이 하고 있을 때 취업. 대기업을 갈 건지 중소기업 갈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. 대기업? 대기업 손. 왜 이렇게 없어? 중소기업. 왜 중소기업 하고 싶어? 왜? 점점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. 작은 데부터 큰 데로. 다른 친구. 대기업은? 대기업 잠깐만 다시 한번. 대기업. 대기업은 왜 가고 싶어? 왜? 돈 많이 벌고 싶어서. 돈 많이 벌고 싶어서? 네. 제 주변에 있는 친구가 지금 대기업에 들어가서 한 4년. 제가 지금 4년을 지났으니까. 그래서 보니까 다시 회사 나왔어요. 너 왜 나왔냐? 저 돈도 많이 받고 승진도 했는데. 거기서 하는 얘기가,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. 이게 다시 또 악순환이 되는 거야. 다시 돌아가는 거야.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, 그리고 어떤 걸 원하고, 돈이 아니라 잠깐, 장기간 동안,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.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요. 제가 고등학생 다닐 때랑. 에어컨 켜달라고 선생님한테 계속 말하고.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진로 정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생 전북 낀거 나와서 나 열심히 잘했다 이런 소리 듣는, 사회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순장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